부족한 저를 만세가 잘 따라왔기 때문에 3등이라는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년에는 터널도 못하고 허들도 잘 못 뛰는 좀 겁쟁이 강아지였지만 이번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한 달 동안 연호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고 또 공부가 되어서 아주 좋은 참가를 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작년에는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여를 해서 원래는 참여에만 의미를 주려 했지만 1등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수고했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선우 훈련사입니다. 저는 이번 이제 제 2회 어질리티 대회를 이 대경대학교와 함께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대회인데 작년보다 아이들이 많이 출전을 해줘가지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보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또 되게 대견스러운데요. 이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어떤 목표가 없이 그냥 데리고 다니고 혹은 목표가 없이 훈련을 하게 되다 보면 왜 훈련을 하게 되는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서 훈련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훈련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질리티 대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대회가 더 잘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학생들에게 이 대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